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1988년 소련의 아르메니아 레리나칸의 사람들. 여러 날과 다를 것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이들에게 히로시마 핵폭탄 10배의 위력을 가진 대지진이 덮쳐왔고, 이날 아르메니아의 58개 도시와 레니나칸의 건물 200동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최악의 대지진. 1988년 12월 7일 지진 발생 1시간 전, 이러한 재앙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인구 29만의 레리나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이날 매우 기쁜 날을 맞이하는 한 가족. А какой у вас получился какой? Мама, ты всю жизнь в Армении жила, а нас выбирать не научилась. А что не в школе? Нас праздник. Папа приезжает.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아들 딸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고 레리나칸으로 향하는 콘스탄틴. 아, простите, пожалуйста, можно стаканчик? 과거엔 강직한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는 8년 전 운전을 하던 중 터널 안으로 들어서다 그만 일가족 4명을 태운 차와 큰 충돌이 있었고, 그 당시 아이였던 로베르트를 제외한 가족 3명을 죽게 한 죄로 8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때 유일한 생존자인 로베르트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충격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오늘. Помнишь, из-за кого мои родители погибли? Его выпустили. Он сегодня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Леринакан. Хочу посмотреть ему в глаза. Ты даже в лицо его не знаешь. Я знаю его адрес. 그에게 복수를 하거나 용서를 하든지 정하지도 않은 채. Я просто хотел с ним поговорить. Ты ему в глаза посмотришь. Он тебе голову оторвет. 친구에게 총을 받아들고 얼굴도 모르는 그의 집을 찾아가 콘스탄틴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때 또 다른 사연을 가진 레리나칸의 사람들 중 Здравствуй, Лилит. Иди домой, там тебе подарок ждет. 동네에 한 명씩은 있는 인기녀 릴리티는 Я просто хочу, чтобы ты была с ним немножко повежливее. Он тебя любит. А я его нет. Он работает на кладбище. И что ты меня всю замуж выдаешь? Дай мне спокойно институт закончить. Я хочу, чтобы ты была счастлива. 최근 이러한 문제로 진오빠와의 트러블이 계속되던 중이고, 또 한편 최근에 딸 가야네를 출가시킨 레렘은 Гаяне звонила. Они с Варушем зайдут. А он ее обрюхатил до свадьбы. Чтобы этот босяк не смел переступать порог моего дома. 그렇게 레렘은 끝까지 딸과 바루지의 사이를 반대했는데 Я сказал, чтобы они не переступали порог моего дома. Вон! Не надо, Ерем, не надо.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온 딸 가야네는 결국 남편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며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 아르센, привет. Спасибо. Иди уже, доктор ждёт. 그렇게 1988년 12월 7일 점심을 조금 앞둔 시각인 11시경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레리나칸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덮칩니다. 아직 땅에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콘스탄틴도 하늘에서 땅이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한편 병원에 있던 가야네 바루즈 부부는 병원 건물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발견한 바루즈는 무너져가는 건물로 다시 뛰쳐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직전. 바라주는 용감하게 아이를 살려냈지만 무너지는 건물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단 40분 만에 평화롭던 마을 레리나카는 전쟁이 벌어질 때보다도 더 처참하게 모든 것이 붕괴되었습니다. 8년 만에 가족들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던 콘스탄틴.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로베르트. 그리고 Ваня, не болит? Ничего не болит? Нет, а у тебя? Мама, тебе больно? 애써 아들에게 자신의 부상을 숨기며 콘스탄틴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의 아내와 아들 파냐. 자신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무너진 집 잔해에서 아내를 애타게 찾는 중인 네렘. 레니나 칸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힘을 모아 구조작업을 돕고 있었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폐허 속을 헤매기 시작했고 로베르트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확인하던 중 잔해 속에 깔려있던 릴리트의 목소리를 들었고 콘스탄틴은 폐허 속에서 가족들을 애타게 찾던 중 도움을 요청하는 로베르트에게 다가서는데 Там девушка живая, он помочь не хочет. У меня полный кузов раненых. Им срочно в больницу нужно. Значит так. Сначала едем в больницу, разгружаемся, а потом сюда возвращаемся. 이 남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8년 전 사고의 가해자인지도 모른 채 그와 함께 구조 작업을 함께하게 된 로베르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진 이후 마을의 참혹한 풍경. 사망자의 대부분이 붕괴된 건물에 깔려 압살을 했을 만큼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지진의 규모에 비해 훨씬 큰 사망자를 기록했고 레니나칸을 포함한 마을 58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약 50만 명이 집을 잃어야 했고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었고 처음부터 잃을 가족조차 없었던 로베르트는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생존자들을 구하려 애를 씁니다. Как тебя зовут? Лилит. 트럭에 로프를 연결하여 잔해를 걷어내려던 이때 Глуши мотор. Вы же обещали, что мы ее вытащим. Смотри сюда. Вот примерно под такой конструкцией она находится. За какую плиту не потяни две другие, ее просто накроет. Без двух кранов мы не сможем ее вытащить. 가족들부터 먼저 찾아했던 그였지만 8년 전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죄책감 때문인 걸까? 주변의 생존자들이 눈에 밟혀 가족들을 찾지도 못하고 있었죠. Мамочка, я буду тебя очень-очень любить. Только не убегай.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어야 할 오늘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린 하루가 저물어가고 Это поможет тебе согреться. Я тебя вытащу. Спасибо. 구하려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 모두 한겨울 추위를 힘겹게 버텨내며 아침이 오길 기다리고 있던 이날 밤 이런 상황에서도 빈집들을 털고 있는 좀도둑들. Ты что, дурак? Куда ты собрался с этой бандурой? Брось только деньги и золото. Понял? 그렇게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오자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려 애를 써보지만 어젯밤 한파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시신만 계속 나을 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생존자들의 울음소리가 도시의 폐허를 가득 메우고 그럼에도 다행히 릴리트는 가쁜 숨을 내쉬며 생존하고 있죠. 아수렌. Старший брат. Мама умерла при родах, когда мне было 14. Сурен всегда обо мне заботился. Мы с тобой похожи. У меня тоже не было детства.
Родители погибли в аварии, когда мне было 12 лет. И брат обо мне заботился. 로베르트는 그녀가 정신을 잃을까 기증기가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며 버티는 동안 바냐는 어머니에게 줄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던 중. 엄마, 멀리고? 이제 пришли. 엄마. 엄마. 엄마, пусти меня. 결국 어린 아들은 끝내 어머니를 잃게 되고 한편 용감했던 바루즈 덕에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부인은 VRM. LM을 찾아가 임신한 딸에 대한 거처를 알려주지만 ваша дочь жива. Ещё у вас внук родился. Они ждут вас у больницы. Поспешите, дядя Ер. Ты меня не учи. А у внука родители есть. Или его непутевый папаша уже сбежал. Не повезло внуку. Отец прохвост, мать вертихвостка. Что вы такое говорите? А муж у неё герой. Он спас моего мальчика, моего Арсен. Сам погиб, а его спас. Спасибо вам.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선한 사람이던 그를 너무나 무지하게 대한 것에 대해 큰 미안함을 느낀 네렘은 Я виноват перед тобой, Варуша. Ты меня прости. Сам тебя выкопаю. Что было, что хоронить. Что было, куда сыну прийти. 비로소 자신에게 소중한 손자를 남겨준 사회에게 사죄하며 상심하고 있을 딸에게도 위로와 미안함을 전합니다. 한편 로베르트의 사촌형은 다름 아닌 Мне нужен подъемный кран, поможешь? Пойдем с нами. Что хочешь, у тебя будет. 알고 보니 마을의 도둑질을 일삼던 패거리의 대장이었고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았는지 Нет, Сеник. Прости. 도움을 처리하며 다시 생존자들을 구하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Еще раз! Все, хватит! 코스탄틴 또한 계속해서 구조를 이어나가고 있던 이때 한 소녀가 죽음이 되어 나온 것을 본 그는 Доченька, доченька моя, доченька моя. 그토록 찾고 싶었던 자신의 딸을 건물 잔해에서 찾아냅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을 가진 그였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Я думал, что смогу. Не смогу я достать его. Мертв. Жив твой сын. Жив. Надо верить. Верить и искать. Надо искать. 그의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던 로메르트는 이때 사고의 가해자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같은 목걸이를 발견했고 콘스탄틴이 바로 8년 전 악연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릴릿, что бы ты сделала, если бы встретила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иноват в смерти твоих? А в смерти мамы я могу обвинить только себя. Бывает так. А никто не виноват.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품은 증오심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 그는 생각했죠. 지금은 당장 어떻게든 매몰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만 커질 뿐. Если я все еще жива, я не хочу умирать медленно. Помоги мне умереть. Не говори глупостей. Я не дам тебе уйти. Я хочу увидеть тебя живой. Тебя нет.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адо потерпеть немного. Мы не бросим тебя, слышишь? 한편 계속해서 도둑질을 자행하는 로베르트의 사촌형 패거리들. 보석 가게를 도둑질을 하던 중. А ну на пол! Ложись! Лечь! Ты чего, дружище?
Лезь, я сказал! 패거리 중 한 명이 군경을 죽여버렸고. Машину возьмем и свалим. Без проверки из города не выпустим. Смотря на какой машине. Аварийку твоего братца отожмем. 생존자들을 싫어할 트럭을 자신들의 도주를 위해 훔칠 계획까지 세우는 그들. 그렇게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Стой! Стой! 드디어 기중기가 구조를 위해 와주었고, 더 망설일 것도 없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투입됩니다.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Я боюсь, Роберт. Я буду рядом. Увидишь свет, ползи. Только очень быстро. 먼저 다른 돌들을 밧줄로 묶어 트럭으로 고정한 다음 기중기가 천천히 위에 올려진 돌을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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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때. Вылезай. Нет. Отойди от машины. И чё? Выстрелишь, да? 사촌형 패거리들과 대치 중인 가운데. Достал? Стреляй. 모두 힘을 모아 패거리를 제압했지만. Все в порядке. Миша, давай. 그 과정에서 그만 콘스탄티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마침내 릴리티브에 울려진 콘크리트가 걷어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토록 바라던 릴리트의 구출이 이뤄집니다. 한편 부상을 당하게 된 콘스탄틴은 자신의 목걸이를 건네주며 로베르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파냐는 어느 여인의 도움을 받아 대피소에 있었고, 그렇게 자신마저 아내와 딸의 곁으로 떠나갑니다. 한편 바냐와 함께 가족을 찾고 있던 여인은. 저는 желаете? Простите, я ищу Константина Бережного. Вы не знаете, где он может быть? 그렇게 바냐는 로베르트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로베르트. 바냐 Бережной, да? А вы кто? Родственник. 그렇게 콘스탄틴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로베르트. 지진이라는 재난의 절망 안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 다. как жить-то будет? Хорошо. Со всего света приехали нам помогать.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순식간에 평범했던 삶을 빼앗긴 아르메니아의 수많은 시민들. 다행히 각국에서 빠른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며 시민들도 절망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내어 어떻게든 살아갈 의지를 가지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그 무엇보다 위대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영화. 아르메니아, 러시아의 합작 영화 대지진이었습니다.